안녕하십니까. 우리 불자들의 소중한 소유경전이죠. 금강경. 그 가운데도 가장 큰 선지식들의 풀인데, 다섯 분의 선지식에 해설한 오가해에 해당이 됐죠. 오늘 제 159회차 서일부입니다. 금강경은 뭐,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대반야경, 600권 가운데 577권째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열의 수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자, 열의 수지분이다. 열의 수지분이다라고 하면, 뭐, 어떤 큰 종단의 뭐 표준 금강경이다. 뭐, 또 다른 금강경 해설에 보면 법다이 받아진이다. 이렇게 해설을 해놨는데요. 열에다는 부처님을 얘기를 하죠. 부처님. 수지다는 것은 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지다는 건 지니는 거죠. 열의의 가르침을 받아 지니는 품이다. 달리 표현하면 열의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뜻하죠.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 지니는 품이다. 이렇게 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열의 수지분 1구, 2구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자, 2구의 그 뒷부분을 잠깐 되새겨 보면은요. 반야는 즉 반야가 아님이여 그러세요. 반야. 우리가 대반야경에서 반야바라 밀다를 항상 써놓고 제가 강의를 한단 말이죠. 반야바라 밀다. 반야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죠. 지혜. 어떤 지혜냐? 오온이 공한 지혜예요. 공한 지혜로 반야바라 밀다다 하는 것은 저 언덕에 이른다. 피 안에 이른다. 오온이 공한 지혜로서 피 안에 이른다. 반야바라밀다. 그러면 반야가 즉 반야가 아니다. 공한 것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왜요? 보살에게까지 공을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나 보살의 지위에 들었으면 자, 육도윤회하는 중생, 성문연각 중생, 보살 중생. 그래서 보살에게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하게 하는데, 바로 공한 것이 공한 것이 아니다. 공한 것이다라고 남아있으면 법유에 해당이 되죠. 공이라는 법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돼요. 그러나 공 속에는 뭐예요? 공이 없어요. 그래서 반야도 반야가 아니에요. 이게 보살 사상이에요. 한 손으로 들고 한 손으로 잡으며 왼쪽으로 불고 오른쪽으로 치도다. 들고 잡고 불고 치는 것이 좋기는 좋으나 오히려 좋은 솜씨는 못 되니 들고 잡고 불고 칠 것도 하나도 없는 게 옳은 것이어요. 그래서 좋은 솜씨는 못 되니 줄없는 검은고에서 무생고를 퉁겨내어야 줄없는 검은고. 그래서 공하다, 청정하다, 뭐 육바라밀이다, 사물양심이다. 이 자체도 전부 뭐예요? 다 공해야 돼요. 그래서 줄없는 검은고에서 무생고를 퉁겨내어야 자,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다, 부처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전부 공한 이치로 되어야 비로소 좋은 솜씨라 이름하느니라라는 이야기지요. 만약 이 무생곡이라면 들고 잡고 또한 불고 치는 것에 속하지 않나니 그렇죠? 공 속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죠. 육바라밀, 성문연각, 뭐 사법인 아무것도 없어요. 37각지 다 공이에요. 공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무생곡이죠. 들고 잡고 또한 불고 치는 것에 속하지 않나니 비록 그렇게 저 궁상각치우에 속하지는 않으나. 검은 고로 소리를 낸다라고 했으니까 소리의 대표적인 것이 궁상각추죠. 공안 속에는 각추가 있지 않아요. 격조가 청신하여 궁상과 다른 것이라. 이 곡은
예로부터 화답하는 이가 드물하니, 화답하는 이가 드물지요. 공인데 뭘 답을 할게 있어요? 그래서 달마대사의 제자 중에 해가가 그동안 너희들이 공부한 깨침에 대해 설해봐라 했을 때 그냥 합작만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답을 할 수가 없죠. 공안 이치를 터득하면. 그래서 결국 달마의 가르침이 제2대 해가가 법통을 전수받게 되죠.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화답하는 이가 드문하니 종자기의 들음도 오히려 망연하도다. 그래서 어떤 들음도 망연, 쓸데없는 망상의 인연이도다. 이야기. 자, 여기에서 오늘 열애수집은 3구에 들어가는데요. 수보리허의우나 열애요소설법부 수보리 백불언세존열애무 소설인이라나 수보리어이우나 열의 유소설법부 수보리 백불은 수지존 열의 무소설이라. 수보리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가 설하신 법이 있는가?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려였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법을 설하신 바가 없나이다. 아니, 부처님 가르침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이 없다라는 게 말이 돼요? 무슨 뜻일까요? 자, 공안 이치로 바라밀다에 건너갔어요. 공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법문을 했다 해도 설했어도 설한 바가 없고 들었어도 들은 바가 없다 하는 게 공의 이치예요. 그래서 비록 부처님은 중생을 위해서 설함을 펴셨지만 설했다라는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설한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은 부처님의 법을 들었다라고 하지만 깨우침에 이른 사람들은 부처님의 법을 들었어도 들은 바가 없다라고 공안 이치를 설하는 것이죠. 이런 여기에 대한 설이에요. 불친공생 선해공이요 관응지불 본무원이라 연수여시 자종 안한 결집내 명구문신 차별언사 포제방책 이루서건이요 영우 통진 홀지 우궁 황면노자 약도 무설이라. 여시 법장 부수 설례 수신도 유원 개성방 무원 역불용이니라. 자, 부처님께서는 공생이 공을 잘 이해한다 칭하시니, 공의 생겨남이 공을 잘 이해한다 칭하시니, 과연 공생은 부처님께서 본래 말이 없으심을 잘 알았도다. 말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했어도 전혀 한 바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을 몇 번 썼다 몇 번 읽었다 해도 금강경을 쓴 바가 없고 읽은 바가 없는 것이 금강경을 공부한 것이지요. 근데 금강경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제가 금강경까지 공부를 했거든요. 금강경을 몇 번 썼거든요. 금강경을 공부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남한테 과시하려고 폼만 잡았지 공부를 안 한 거죠. 비록 이와 같으나 안하니 경을 결집함으로부터 명구 문신 문 글의 몸체, 그 글의 몸체를 달리 팔만대장경이라 라고 하죠. 이 차별 언사가 방책에 펴 있어서, 경전에 펴 있어서, 서건에 넘치고, 인도에 넘치고, 다시 동진, 바로 중국에 가득 차서 지금에 이르렀으니, 바로 뭐예요? 우리가 예보를 할 때 서건, 동진, 급화, 해동 하지 않아요? 서건 인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진 중국을 거쳐서 급화, 해동.
우리나라 해동국에 이르기까지 뜻이잖아요. 지금에 이르렀으니 황면노자가 모두 사람이 없다고 하면 이 같은 법장은 황면노자 부처님을 얘기하는 거죠. 이 같은 법장은 팔만대장경은 대체 누가 설하였는가? 부처님 가르침이 없다면 팔만대장경은 뭐냐? 하는 얘기예요. 모름지기 믿을지어다 말이 있다 할지라도 비방함이 되고 공안 가운데 말이 있다라고 해도 비방이 되고 글이 있다라고 해도 비방이 돼요. 또한 말을 한 것이 없다 해도 역시 용납하지 못하느니라. 왜요? 말을 했으니까 경전으로 남았죠. 그러니까 말이 있다 해도 공하니까 잘못된 것이고 말이 없다라고 해도 잘못된 것이다는 이야기예요. 있다 없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말은 했지만 한 것이 아니고 들은 바가 있지만 들은 것이 아니에요. 부처님 경전 공부를 했어요. 했지만 한 것이 아니에요. 읽었지만 읽은 것이 아니에요. 왜? 공한 이치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대해서 규봉이 해설을 했어요. 무소설자 무별이 증남지설 단여증이설 기여기증 즉 무소설이라. 무소설이란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별다르게 증감의 설이 없다는 것이고 늘어나고 줄어듦의 설이 없다는 것이고 다만 증득한 대로 설한 것이니 증득 반야의 실체 본체를 증득했죠. 이미 증득한 것과 같다면 즉 설한 것도 없느니라. 반야의 본체를 증득했어요. 공의 본체를 증득했기 때문에 증득했다 해도 어떻게 돼요? 그 마음속에는 증득했다는 마음이 없는 것이다는 이야기. 삼세제불 계연 고운무이설 고론 운무유일법 유도결의설 여불불설 무착 운제일의 불가설이라. 삼세제불이 다 그러하신 고로 다른 설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논에 이르되 한 법도 오직 여래가 설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부처님도 설하지 않으셨다 하며 무착이 이르되 제1의는 가히 설할 수 없는 것이라 하였느니라. 부처님의 진리죠. 제1의 제1의 올바른 뜻으로 보면 가히 설할 수 없는 것이니라. 그래서 그전에 선지식들이 보면 불법은 설할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느니라라고 했어요. 설할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다라고 해서 설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듣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설을 했지만 설했다는 생각이 없고 들어도 들었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반야에 치기 때문에, 공에 치기 때문에. 또 얻어도 얻은 바가 없다라고 했어요. 얻어도 얻은 바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 공의 이치를 터득했기 때문에 중생들은 나 어느 스님한테 금강경 들었고 몇번 읽었고 썼고 그 자체를 비워야 금강경 공부를 한 거예요. 반야의 이치를 터득해야. 근데 그런 건 하나도 모르면서 뭘 썼다 읽었다 얻었다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가소로워요. 자, 육조 스님이 해설을 해요. 불, 문수, 보리, 열애설법, 심유소득불, 수보리, 지, 열애설법, 심무소득, 곤, 무소설야라.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물으시되, 열애설법이 마음으로 얻은 것이 있지 않는가? 수보리는 열애설법이 마음으로 얻은 것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설한 바가 없습니다라고 해야지. 자. 우리가 깨우치면 어떻게 돼요? 깨우침이 없다는 것을 깨우치는 거예요. 우리가 얻었다, 공을 얻었다는 것은 얻을 것이 없음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보리에게 물었어요. 마음으로 너 얻은 것이 있지 않느냐? 라고 하니까 수보리가 설법이 마음으로 얻은 것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설한 바가 없습니다. 라고 한 것이. 열애의자 용령세인 이유소득지심이요 고설 판야바라밀법
영일체인 문지 개발부리심 오무생리 성무상 도야니라. 열애의 뜻은 세상 사람들에게 유소득심, 유소득심, 얻을 것이 있는 마음이죠. 을 떠나게 하고자 하심으로, 얻었다라고 하는 마음을 떠나게 하고자 함으로 반야바라밀다법을 설하시어 공한이치로 전덕에 오르는 이 법을 설하시어 일체의 인, 일체 사람이 그것을 듣고 모두 보리심을 팔하여 무생이치를 깨달아 두 번 다시 업을 받아야 태어나는데 업을 받지 않으니까 생이 없죠. 무생이 되죠. 이치를 깨달아 무상의 도를 이루게 하심이니라 하고 해서 얻을 바가 없는 것을 깨달으라 했는데 뭘 맨날 얻었어 깨달았어 그러고들 있어요. 자, 부대사가 해설을 했어요. 명중 무유의 의상 부무명 금강 유진지 능 파학견정 약도 파라안 입리 출미정 지인 심자각 우자 외구성이라. 이름 중에는 뜻이 없고 뜻 위에는 다시 이름이 없습니다. 이것도 반야고 저것도 반야예요. 그러니까 공한 거예요. 금강으로 참된 지위에 비유하며 금강 어느 것에도 무너지지 않는 거죠. 금강에 비유하는 것이 허공이에요. 그 허공에 비유하는 것이 본성이죠. 바로 금강으로 참된 지혜에 비유하며 지혜 참된 지혜 공한이치죠. 능이 악의 굳고 고든 것을 깨뜨렸도다. 악 분별 시비하는 것 있고 없는 것. 만약 전덕에 이르르면 전덕에 이르르면 이치에 들어가서 어리석은 정을 벗어나리니 정 육정이지 안입이 설신이로 생긴 정을 벗어나리니 지혜 있는 사람은 마음을 스스로 깨달음이요 어리석은 사람은 밖으로 소리를 구함이로다. 지혜로운 사람 마음으로 깨달아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입으로 다 깨트려요. 나 몇 번 썼어 몇 번 읽었어 아, 금강경이 이런 거야 뭐 이런 이야기예요. 또 소리를 구하잖아요. 나무아미타불 뭐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소리를 구하잖아요. 또 절을 하면 생으로 구하잖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으로 구해요. 어리석은 사람은 외적인 말이나 행으로 구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어리석은 줄 몰라요. 야부가 설했어요. 저성저성이로다. 소리를 낮추고 소리를 낮추어라. 조용조용히 해라. 뭘 떠들 게 있느냐. 여기에 대한 설이어요. 불무소설 시집고시 무언 역비불 본심이오 고운자성자성 음악비일 향무소설 인천이 요활활 요활활 복청자성자성이라. 부처님께서 설한 바가 없으며 옳기는 진실로 옳지만 무언도 말이 없음도 부처님의 본심은 아니니라. 말을 안 한다라고 해서 부처님을 본심을 찾은 건 아니에요. 몰라서 말을 안 할 수도 있고 저게 뭐랴 해서 말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가부좌 들고 앉아 있으면 다 깨닫는 줄 알죠. 그러므로 소리를 낮추고 낮추라고 하시니 또한 한결같이 무소설 설한 바가 없 라고만 말하지 말라. 설한 바가 없다. 괜히 말을 배워가지고 아 부처님 설한 바가 없어 말로만 떠들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치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금강경 말로만 떠들지 말라라는 얘기죠. 그 이치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인천의 귓속에 시끄럽기가 호호하도다. 사람들이나 천사의 귓속에 시끄럽기만 하도다. 금강경 읽고 몇 번 썼다. 시끄러운 거예요. 대단히 시끄러우며 엎드려 청하노니 소리를 낮추고 낮춰라. 말을 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마음으로 깨치는 것이기 때문에. 야부가 설을 했어요. 입초구인 불례하여 이도장려 수마사라. 수연출입 무종적 문제 천창 견야마라. 문체 전창 견야마라. 풀숲에 들어가 사람을 구하려 해도 어찌지 못하며
날카로운 칼로 베고 나서 손으로 어루만지도다. 비록 그러이 그 출입에 자취가 없으나 무늬가 온전히 드러남을 보았는가. 마음으로 하는 건데 자취가 하나도 없어요. 풀 속에 들어가 사람을 구하려 해도 구하지 못하지요. 날카로운 칼로 베었어요. 지혜의 칼로 베었어요. 손으로 어루만졌어요. 그러나 그 출입에 자취가 없어요. 새가 날아간 자국을 우리가 찾을 수 없죠. 메아리가 지나간 자국을 우리가 찾을 수 없어요. 무늬가 온전히 드러남을 보았는가? 흔적이 있는가? 마음에서 비롯되는 건데 어떻게 흔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이에요. 요식 황면 노마 찬호 본불의 초 역불 염초 불의 초고 입초 견차 노부득이요. 불염 초고 출초 멱차 노부득이라. 황면 노마를 알고자 하는가? 부처님을 바르게 알고자 하는가? 이 노인은 본래 풀도 사랑하지 않으시어 부처님 설법도 사랑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까 풀숲에 들어가 사람을 구한다라고 했어요. 바로 여기서는 설법으로 부처님 설법을 풀로 비유를 했어요. 부처님 설법도 사랑하지 않으시며 또한 풀을 싫어하지도 않으시니 풀을 사랑하지 않는 거로 풀숲에 들어가서 이 노인을 본래야 볼수 없고 풀을 싫어하지 않는 까닭에 풀을 벗어나서 이 노인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달리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깨우침은 어디에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마음을 떠나서 깨달음을 구해도 구할 수가 없고. 또한 뭐예요? 마음 안에서 깨달음을 구해도 구할 수가 없다. 마음 밖으로 벗어나면 더 깨달을 수가 없고. 마음 안에서는 뭐예요? 깨달음이라는 게 이미 공안 이치를 알아야지. 거기에서 깨달음이라는 것을 추구하게 되면 공안 이치가 청정하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 소위도 수부불이 언어도 역부 불착 무언설 간간 황면 노자 현야 마해 안전 장신 무지라. 그러므로 도는 비록 언어의 길을 의지하지도 않으나 언어의 길을 의지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보여요? 금강경을 읽는다고 깨우침을 얻는 건 아니어요. 그러니까 그 읽는다고 복이 온다든지 뭐 쓴다고 복이 온다는 거 아니어요. 역시 다시 무언설을 집착하지도 않는 다시라. 금강경을 읽는다, 읽지 않는다. 여기에도 전부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잘 보고 볼지어다. 황면 노자가 나타나며 부처님이 나타나며 마해수라 대자재천신의 눈앞에서는 몸을 숨길래야 숨길 곳이 없도다. 대자재천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요 범어로 마에스바라라고 하는데 힌두교의 파괴신인 동시에 창조신이기도 한 시바죠. 시바 음역하면 마해수라 마에스 벌라라고 하는데 힌두교에서는 최고 신격에 위치해 있지만 불교에서는 그냥 호법신이죠. 원래 바라문들한테 있던 신이었는데 불교에서는 그냥 호법신으로 사용을 해요. 바라문법하고 같이 통용돼 있던 시절의 용어였기 때문에 그냥 호법신 두는 거예요. 천부의 일존에 지나지 않는다. 눈은 세 개고 팔은 여덟 개로 흰 소를 타고 흰 불자를 들고 흰 불자 털 가지고 이렇게 총체 같은 거 있죠? 불자라고 그러죠? 큰 위덕을 가진 신의 이름이다. 외도들은 이 신을 세계의 본체라 하고 창조의 신이라 하고 힌두교들 그렇죠? 이 신이 기뻐하면 중생이 편안하고 성을 내면 중생이 괴롭고 온갖 물건이 죽어 없어지면 모두 이 신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 신을 비자사라 부르기도 하고요. 조선천의 임금이라고 하기도 하고, 초선천의 임금, 혹은 이사나라고도 하고, 육천의 주인이다라고도
하지요. 자, 다음 규봉스님이 설했어요. 사, 15결진승이라 보시한 복은 하열하고 미지는 수성합니다. 자, 우리가 뭐 공양 올리고 보시한 복이 대단히 많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아주 뭐예요? 하열한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사국의 한 구절만이라도 우리가 받아지녀서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깨쳐서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전할 때, 행을 할 때, 그 복은 이루다 말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자, 열애수지문, 네 번째 구절이죠. 수보리여의 운하 삼천 대천 세계 소유 미진 시위다의불. 수보리 언심다 세존 수보리 제미진열의 설비 미진시명 미진열의 설 세계 비세계 시명 세계 아니라나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미진이 많지 않겠는가? 아주 작은 티끌이 많지 않겠는가? 수보리가 말씀드리되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모든 미진을 열애가 설하되 미진이 아니라 그 이름이 미진이며 열애가 설한 세계도 세계가 아니라 바로 그 이름이 세계이니라. 깨달음도 깨달음이 그 이름이 깨달음이지 깨달음이 아니니라는 이야기예요. 부처도 이름이 부처이지 부처가 아니니라는 이야기예요. 왜 이름을 만들었어요? 중생들을 교화하려고 방편으로. 마음이라는 것도 이름이 마음이지 마음이 어떻게 생겼어요? 마음 봤어요? 방편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심형세계니라 했는데, 심형세계는 무상보리법은 한 소리도 들을 수 없고 볼수 없대 우주에 꽉차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이꽉차 있는 것 가운데서 어느 부분을 쪼개어 이것은 설법이고 이것은 설법이 아니라 할 것인가? 티끌이 모여서 세계가 되고 세계가 부서지면 티끌이 되나니? 이게 화엄경의 이치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세계와 미진이 둘이 아니고 티끌도 티끌이 아니고 세계도 세계가 아닌 것을 알 것이니라. 어느 한 부분을 집착해서 망상에 빠지지 말아라는 얘기죠. 한 생각이 걸리면 84,000 번뇌가 생기고 그렇죠. 한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생이라고 그러죠. 또한 생각을 비우면 84,000 포리가 난다. 이게 사예요. 멸이라라고 하죠. 한 생각이 일어나면 84,000 번뇌가 생기고 한 생각이 멸하면 84,000 포리가 난다. 깨달음이 난다는 얘기. 그러니 번뇌를 따라서 보리를 구하는 것도 옳지 않고 보리를 떠나서 번뇌를 없애려는 것도 옳지 않다. 근데 우리가 성문연각배에서 보면 보리가 즉 뭐예요? 번뇌요. 번뇌가 즉 보리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번뇌도 보리도 글자일 뿐이지 번뇌도 보리도 있는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중생들의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번뇌다 번뇌 보리이다 만들어 놨지만 번뇌가 번뇌가 아니고 보리가 보리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텅텅 비었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번뇌를 떠나서 보리를 구하는 것도 옳지 않고 보리를 떠나서 번뇌를 없애려 하는 것도 옳지 않다. 번뇌와 보리는 한 가지 성상에 나타난 거품덩이에 이름을 붙인 것뿐이다. 그러니 30 이상 가운데서 열애를 찾는 것도 옳지 않고 30 이상을 떠나서 열애를 찾는 것도 옳지 않다. 둘다 안욕보리가 아니고 금강반야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자기가 이 세상에서 애지중지하는 생명을 버려서 보시할지라도 불보리를 얻고 금강반야를 실현할 수 있는 사후의 공덕만은 갖지 못하다. 아무리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을 백천만 개를 보시를 해도 사국의 금강경 사국의 하나를 알아서 깨우쳐서 실천하는
공덕만큼은 갖지 못하다.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고 상위의 음식도 먹어야 배가 부르듯이 먹지 못하고 말만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배부른 속도 알지 못할 것인데, 금강경을 입으로 아무리 떠들어도 금강경 알아요? 금강산 입으로 아무리 떠들어도 금강산 알아요? 아무리 읽고 써도 알아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물며 배고픈 이에게 떡을 주고 밥을 주는 일이겠는가? 독자여, 그림 속의 떡은 그만 논하고, 바로 성철 스님 101번문에 나와 있는 거죠. 그림 속의 떡. 독자여, 금강경을 읽고 배우는 자여, 그림 속의 떡은 그만 논하고, 실컷 마실 물을 목마른 이에게서 돌려서 갈증을 쉬게 하라. 자, 여기 서리를 차 거진 개지우 이명무 소설이야 어일대지 유삼천 삼천개진 순환궁이라. 이것은 바로 미진세계의 비유를 들어 설한 바 없는 도리를 밝히시니라. 일대지에 삼천세계가 있나니 삼천세계 미진은 그 수를 가히 헤아리기가 어렵도다. 이각본유 일대지 세계미진 총계공 어일불승 설삼승이요 무진법문 종자시라. 이각 본유 일불승이요 법법 개공 무소유라. 본래 있는 일대지를 떠나면 세계의 미진이 모두 다 공함이로다. 일불승에서 삼승을 설하시니, 하나의 불승에서 삼승을 설했어요. 법화경의 근본이죠. 성문연각보살이 불승 하나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불승에서 성문연각보살승으로 나누어서 중생의 근기에 따라 설하시니 무진법문이 이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깨우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중생의 근기에 따라 한량없는 법문이 이로부터 시작이 되었도다. 본래 있는 일불승을 떠나면 법법이 다 공해서 있지 않도다. 일불승 안에는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다 공해서 아무것도 잊지 않도다라고 했어요. 자,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아, 금강경 오가해 제 159회차 서일본이었습니다. SIB 불교 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스님 100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석일봉 스님의 SIB 불교 교육대학.